보험회사가 의료자문 받는다고 하면 절대로 받지 마세요. 보험금 안 주려는 멍멍 개수작입니다. 개수작. 보험회사라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보험금 청구할 때 저 보험왕 항상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쓴다고 항상 보험 가입 전부터 보험 가입 이후에 항상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드리는데요. 요즘에 보험회사가 어찌나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지 툭하며 의료자문을 요청을 합니다. 의료자문을 요청할 때 일단은 허락을 안 해주면, 승인을 안 해주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그러면 우리 또 구독자들 또 계약자분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의료자문을 승인을 해준다는 거죠. 승낙을요. 그러면 나중에 2주나 3주 후에 결과가 나오면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 아니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결론은 보험금 부지급을 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련해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의료자문은 절대 하지 말라고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보험왕, 아니 의료자문은 승인을 안 해주면, 승낙을 안 해주면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일단은 의료자문을 받게 되면 물론 보험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좋고요. 왜냐하면 의료자문을 하면 보험회사와 제휴된, 물론 보험회사 측에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제3의 기관, 상급병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 가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병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예전에 MBC 보도자료에도 TV에서도 나왔고요. 또한 의료자문 같은 경우는 거의 열의 아홉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유리하게끔 해석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럼 나중에 법정 소송을 해도 의료자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하자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너네들이 원하는 서류가 어떤 서류냐. 보험회사가 원하는 그런 서류들을 원하면은 내가 직접 발품 팔아가지고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 가가지고 그런 서류를 요청을 한 다음에 너네 보험회사로 내가 제출을 해줄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너네가 직접 간다고 하니까 진료 기록 사본이나 진단서 아니면 의사소견서 혹은 CT 촬영이나 여러가지 엑스레이 사진을 너네들 그러면 가져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로 준비한다고 하면요, 보험회사도 거의 다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와 제휴된 병원 말고, 물론 저희 계약자 입장에서도 대학병원에 아는 뭐 교수님은 거의 아는 사람들이 없겠죠. 하지만 일단은 공정하게 보험회사도 아닌 우리가 원하는 교수님도 아닌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뭐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의사선생님 만날 때 보험회사가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리 있게 좀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유도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어필을 한다고 하면 대학 교수님이나 원장님께서도 아무래도 좀 잘 소견서를 써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보험회사가 안 돼, 나는 의료자문을 무조건 원해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의료자문 말고 동시자문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와 백발백중 그 제휴된 병원으로 가게 돼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대해서 근거를 우리가 동의해주지 마시고요. 보험회사도 아닌 우리 또 계약자도 아닌 새로운 제3의 기관에서 동시자문을 얻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병원, 네, 우리가 한번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동시자문을 얻는다. 보험회사에 말하면 보험회사도 오케이, 승인을 하면 같이 동시자문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험회사는 우리들 둘 중에 한 명이 일단 부결이 나고 또 동의를 안 해주면 또 다른 3의 기관을 일단은 우리가 알아봐서 동의를 해줘서 공정하게 보험회사와 계약자 입장에서 동시자문을 얻는 것도 하나의 일단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 도수치료나 백내장,
그리고 갑상선 결절, 그거 외에도 보험 청구를 많이 했다, 뭐 정말 큰 금액을 보험은 지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툭하며 의료자문을 요청을 하는데요. 절대 의료자문을 요청에 동의해주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혹은 구세청 사이트에 열람을 해달라고 하면 절대 해주지 마세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회사가 찾는 거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 계약자가 협조를 해줄 수 있는데요. 협조를 안 해주면 뭐 캥기는 게 있어요? 아니면 떳떳하면 동의를 해주세요. 동의를 안 해준다는 건 고지 위반이고, 계약자가 여러 가지 보험 가입 시에 또 고지 위반 혹은 어떠한 뭐 찔린 게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구나,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약자한테 현혹시키고 동의를 얻으려고 뭐 진짜 개수작을 부리는데요. 절대 그렇게 동의하지 마시고요. 나는 개인정보에 민감하니까 너네가 위임장을 써줄게. 한 두 장 정도만. 다섯 장, 열 장 절대 써주지 마세요. 한 장에 또 한 병원을 위임해서 조사가 나아갈 수가 있다 보니까 적에게, 우리의 적은 지금 이제 북한이 아니고요. 또 보험회사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아, 나는 요즘에 개인정보 매우 민감하고 또 옛날에 보이스피싱 한번 걸렸어. 이렇게 좀 거짓말이 거짓말도 하시고요. 그래서 나는 민감하고 나는 정말 개인정보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너네가 알아서 찾아.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은 내가 두 장 정도만 써줄게. 이렇게 해서 생생내듯이 처음부터 또 스무스하게 다 동의를 해주면 아, 저 계약자 좀 호구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깔보고 또 여러가지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시려면 처음부터 깜깜하게 민감하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모르면 무조건 동의하지 마시고요. 담당 플래너 혹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아, 이런 부분은 동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동의해 주지 마셔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료자문 절대 동의해주면 보험금 못 받는다. 어차피 못 받을 바에 의료자문 해주면 더 못 받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 소송 가서도 불이익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법정 소송까지 가면 제3의 기간 의료자문은 법적 효력은 없는데요. 그래도 보험회사가 이를 근거로 법적 근거로 나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보험금 못 받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절대 의료자문은 해주시면 큰 코 다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 의료자문 개나 줘버려 멍멍.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